오늘 이 메시지를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끝날에 이제 기업을 부릴 시간이 좀 다가온 것을 더욱더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잘 감수하고 증거하고 또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으로부터 큰 기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그가 진실 내게 잘 봉함했기 때문에 잘 지켜졌습니다. 2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체험하게 될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로 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된 충성된 종들이 되어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에 동참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지난 21번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받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